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천안에선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천안의 도시재생 사업과 천안 원도심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천안시 도시재생 투어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지역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투어로 일반 코스 2개와 전문 코스 3개로 운영되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천안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도 코스 중 한 곳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은 투어 참여 희망일 일주일 전까지 사업 전략팀에 유선으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천안시가 지역 우수기업 9개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기획하기 위한 어린이 기획단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청년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 인재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합니다. 천안시가 지역 우수기업 9개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9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우수기업 9개사를 천안형 청년 친화기업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협약 기업은 천안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체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와 장기 근속을 지원해 지역 정착을 도모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고산테크, 신화인터텍 등으로 높은 청년 근로자 비율과 우수한 임금, 고용 안정을 갖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기획단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어린이날 행사로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어린이가 직접 만드는 행사를 위해 어린이 기획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0일 2024년 어린이날 행사 기획을 위한 어린이 기획단 1차 토론회를 열고 기획단이 할 수 있는 팝업 이벤트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초등학생 50명 중 25명에 참석한 가운데 퍼실리테이터 김원경 강사와 대학생 자원봉사자 6명이 아이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토론회를 주도했습니다. 천안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어린이 기획단을 운영하며 아동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과학실험부스 등 어린이 기획단의 아이디어를 반영했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이 3월 22일까지 천안 K컬처 박람회에 K유니브존 대학생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K유니브존은 K컬처를 주제로 20대가 만드는 체험 전시부스 운영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공간인데요. 전시, 체험, 공연 및 퍼포먼스 세 분야로 나눠 34팀의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지역 내 K컬처 관련 학과 대학생 또는 동아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첨부 파일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천안문화재단 박람회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천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